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청담동 술자리 이 사건으로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이 당사자인 첼리스트 A씨가 TV 조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이미 결론은 났지만 이 A씨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화가 녹음되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본원이 말을 했지만 이걸 사실상 전 남자친구와의 통화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극히 사적인 통화 내용인데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더 탐사한 곳에 갖다 바치고 또 이걸 김어겸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에게 알리고 이렇게 해서 김어겸이가 국감 장소에서 이거를 질문을 했다는 거. 질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단정적으로 정의해놔 놓고 누구의 몇 시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술을 마셨다, 앉아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닌 걸 드러나니까 김어겸은 유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감. 그것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등 관계자들에게 유감이다. 그 유감은 사과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관계되는 이 여성 첼리스트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A씨는 TV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남자친구에게 늦은 귀가를 둘러대느라 일부러 이야기를 꾸며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연하러 청담동 바라는 곳에 있었던 건 맞다 이렇게 말하면서 변명거리가 없으니까 남친에게 대통령이나 또는 법무부 장관이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분위기였다. 중요한 분위기다. 이걸 어필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지 못했고 또 남자친구에 가지 못했으니까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전화도 못한다. 막 이런 분위기를 말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게 이렇게 공개가 되고 또 국감장에서 질의할 줄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제가 남친한테 거짓말을 한 건데 그 통화가 녹음되는지 전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 다 알려질 만큼 나올 줄도 상상도 못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해당 의혹은 지난 7월 20일 날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다수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동과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김어겸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이 A씨, 첼리스트 A씨와 A씨의 전 남자친구 간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공론화시켰고 유튜브 채널인 더 탐사도 음성 파일을 공개해서 논란을 확산시켰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 하는 상황 묘사가 있었는데 A씨는 이에 대해서 동백 아가씨는 친분이 있던 이세창 전 권한대행이 좋아하는 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계셨던 분 중에 인수위위를 하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아. 태극기 배지를 대통령이 달아줬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본 것처럼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에 있는 분이 태극기 배지를 달았는데 그 태극기 배지를 대통령이 달아줬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걸 보고 이걸 내가 본 것처럼 이야기했다. 마치 옆에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남자친구 통화를 안된그 시점, 그걸 이야기를 한다고 둘러대는데, 그거를 지금 그 남자친구 녹음해가지고,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정말,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적인 일을 가지고, 윤석열 윤자만 놓으면은 그저 이게 제보거리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고, 공격거리가 되는, 그야말로 그쪽 진영이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첼리스트 A씨도 이 과거에 열린공감TV 구독자였고 그래서 이 강진구 보도했던 강진구를 아주 좋아한다, 뭐 팬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개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남자친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진 등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공연하러 가는데 왜 사진을 찍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기 연주할 때 핸드폰은 악기 케이스 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일로 도마에 오른 인물들에 대해서는 다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죄책감이 많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어이군 A씨가 지난달 경찰에서 전 남친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이제 거짓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에 김학의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는 김학의면으로 보입니다. 이게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그게 질문이라기보다도 자 어디 가서 뭘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 그게 질문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래 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지 질문이 아닌 것 같다. 자 그런 거는 본인이 국감에 오기 전에 사적으로 먼저 확인하고 또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보고 중계방송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어야지. 자, 검증도 하지 않고 기사부터 먼저 쓰고 첩보를 받았다고 제보를 받았다고 기사부터 먼저 보도를 해놔놓고 나중에 확인하는 것 똑같은 처지라는 겁니다. 보통 이 김어겸도 기자 출신인데 기사를 했으면 제보를 받으면 제보를 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방송하면서 확인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고 맞다 싶으면은 그게 보도를 하는 건데 근데 본인은 먼저 제보받고 보도부터 해놔놓고 자 보도하는 과정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쇼라는 겁니다. 마치 더 탐사가 어제 이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압수수색을 받는 전 과정을 생중계하면서 마치 압수수색하러 온 경찰들에게 왜 한동훈은 압수수색하지 않느냐 왜 한동훈이 뭐 이 고소권자가 맞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막 공격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지지자들에게 와 몰려와가지고 마치 이걸 이벤트처럼 쇼처럼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수익 콘텐츠로 만드는 것 아닌가.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자기 진영에 호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기자 또는 이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 쇼를 만들어가지고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해가지고 지지도 받고 또 뭔가 이 수익도 올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김어겸은 이번에 다시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할 때 이 팩트체크 부족했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동훈 이 김어겸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시 체제에 있다면 조금 더 차분하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권이 야당 파괴에 나서는 상황이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이 야당 파괴에 나간다. 그러면서 전두환 때가 계엄령이라면 지금은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계엄살인관이다.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은 전혀 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변명에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할 줄은 알았지만 10억 원까지는 생각 못했다. 돈으로 입을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자 10억의 몸값이나 된다. 10억. 자 그래서 그 의혹 제기 과정에서 인터넷 더 매체인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의원과 기자가 정보 공유하는 수준이다. 정보 공유하다. 어떻게 기자가 이 의원과 정보를 공유하나. 이것도 참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정보를 공유하는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보 자체는 나도 받았던 것이다. 제보 자체는 나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상황에 김의겸의 이 첼리스트의 솔직한 사과 그분들에게 죄송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김의겸은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이렇게 말합니다. 10억까지 될 줄 몰랐다. 자 10억까지나 되나? 설사 벽에 명예훼손을 할지라도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지라도 그 대가가 10억까지나 되나 여기에 대해서 놀랐다. 이분의 스스로 몸값 자신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김어겸을 보면 그야말로 뻔뻔하게 짝이 없다. 뻔뻔하게 짝이 없다. 이래가지고 기자 생활을 어떻게 했으며
또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했나?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에서 보면은 이 김의겸이 자랑이 아니라 수치가 아닐까. 자, 국회의원들에서도 지금 김의겸 그 뒤를 이어서 장경태 뭐 이런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 이런 수준이면 정말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지금 상식을 뒤집고 이뭐 옳고 그름을 완전히 바꿔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라고 달고 있으니 배지를 달고 있으니 자, 대한민국의 정치가 어디로 흘러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오히려 첼리스트가 지금 거짓말했지만 나중에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걸 보면 첼리스트보다 못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